안내교는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게 길 안내를 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그들을 보호하도록 훈련되어 보조하는 특수목적견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일종으로 정확한 명칭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입니다. 1916년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독일 올덴부르크에서 안내견 학교를 개설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며, 1923년 독일에서 맹인 안내견 훈련소가 처음 개설이 되었고, 1929년 미국 모리스타운에까지 훈련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안내견의 이름은 안타깝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1916년에 태어난 독일 셰퍼드종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만 존재하던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미국의 도로시 유스티스 여사로, 유스티스 여사는 모리스 프랭크라는 미국 시각장애인에게 버디라는 안내견을 분양해 미국 최초의 안내견으로 등록시켰습니다. 1950년대 이후 안내견은 본격적으로 세계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데, 1951년 호주를 시작으로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안내견 학교가 세워져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27개국 80여 개의 단체에서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안내견은 1972년 셰퍼드종인 사라로, 당시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체계적인 과정을 거친 국내 양성기관에 의해 배출된 첫 안내견은 1994년 양현봉 씨가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로부터 분양받은 리트리버 바다입니다. 안내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은 리트리버종인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능이 일단 높아야 하고, 체격과 체력이 받쳐줘야 하며, 공격성 이 낮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아야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종이 골든리트리버와 레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리트리버가 아닌 저먼 셰퍼드종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셰퍼드종에서 리트리버종으로 바뀌어 가게 된 이유는 셰퍼드가 리트리버보다 안내견으로서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닌 외모 때문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위험한 장소로 향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각장애인에게 위협을 가하려 할 때의 경우처럼 긴급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힘이 강한 대형 견종이 선택되는데, 대형 견종 자체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일 수가 있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이 위험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하면 옷을 물고 늘어져서라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마개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는 대형견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셰퍼드보다는 하게 생긴 리트리버를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안내견의 90%가 리트리버종으로, 리트리버를 제외하고는 스탠다드 푸들이나 골든 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들의 교배종인 골든 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로 엄청나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배출됩니다. 안내견을 포함한 특수목적견은 고된 훈련과 적성이 요구되지만, 안내견은 다른 특수목적견들보다 더 까다로운 적성을 요구받습니다. 안내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내력과 집중력 두 가지로, 선천적으로 이두 가지가 뛰어난 개체를 선별하여 훈련을 시킵니다. 안내견은 기본적으로 위급 상황이 아니면 절대 짖지 않도록 훈련을 받는데, 함부로 짖을 경우 안내를 받는 시각장애인이 상황 판단이 흐려지고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물건이나 상황이 발생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오로지 안내 임무에 집중하는 엄청난 집중력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내견으로 선발되는 견종은 극소수의 가장 뛰어난 개체입니다. 안내견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우수한 종견과 모견이 낳은 강아지들 중에 적합한 강아지를 선발하고, 7주 정도가 지난 강아지를 자원봉사자의 가정에서 1년간 위탁하여 사회화 훈련을 시킵니다. 가정 내에서 기초적인 훈련과 생활에 익숙해지고, 마트나 식당을 비롯해 대중교통, 숙박업소 같이 사람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을 같이 방문하는 등 시각장애인과 함께하였을 때 사회화 익숙해지는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를 사육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사육용품 등은 다 제공되고, 한 달에 한번 훈련이나 건강 상태를 점검하러 전문 트레이너가 방문합니다. 이 과정을 퍼피 워킹이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 강아지와 동행하는 자원봉사자를 퍼피 워커라고 합니다. 배변 등 기본 훈련은 물론 주인의 지시에 따르는 복종 훈련과 장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주인을 안전한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지적 불복종 훈련 등의 훈련을 진행하고, 퍼피워킹이 종료된 후 1개월, 3개월, 6개월 차에 각각 시험을 본후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안내견으로 선발됩니다. 평균적으로 10마리의 안내견을 훈련시키면 3마리 정도만 합격된다고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평범한 애완견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가정으로 분양을 하기도 하며, 특성이 안내견보다는
부적연과 같은 다른 임무에 적합해 보이는 경우엔 더 이상 훈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내견으로 선발된 후에는 파트너가 되는 시각장애인의 성격, 보폭, 직업, 생활환경에 맞는 안내견을 선정하게 되는데 파트너와 수차례에 걸친 면접을 한 후 4주간의 관리와 현지 적응에 필요한 훈련을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동행하는 오랜 기간 동안 전문 트레이너가 주기적으로 안내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안내견은 하네스라는 장비를 착용하게 되는데 하네스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서로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가죽장구를 말하며 보행 중에 착용하게 됩니다. 하네스에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붙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또는 숙박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에는 인식 목줄이 달려있는데 안내견 학교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비상상황이나 급한 연락이 필요할 땐 표시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안내견이 입고 있는 조끼는 두 가지의 색상이 존재하는데 훈련이나 활동 중인 안내견은 노란색,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후보생은 주황색입니다. 노란색의 조끼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어 안내견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주황색 조끼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인 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안내견에게는 의도가 호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행 중 절대로 쓰다듬거나 말을 걸어선 안 되고 먹이를 주는 행위는 더더욱 해선 안 됩니다. 보행 중 안내견에게 다가가는 행동은 시각장애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안내견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보행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행자인 시각장애인의 양해를 구한 후 만지거나 쓰다듬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경우인데 안내견은 버스 번호나 신호 등이 바뀌는 것을 주변 사람의 도움이나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소중한 친구가 되어주며 10년 가까이 봉사하게 되는데 이후 은퇴를 하게 되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일반적인 가정에 분양된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홈페이지에서 퍼피워커나 은퇴 후에 안내견의 분양을 신청받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라면 신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안내견 한 마리를 육성하는 비용은 약 1억에서 2억이라고 합니다. 금액만 보면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눈과 친구가 되어주며 한평생을 봉사하는 안내견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80여 마리의 안내견이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